나는 오늘 취업했다. 강정규입니다. 아 그래. 야 입사 시험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. 아 가만있어봐. 네 주특기가 뭐였더라? 염력입니다. 아 그래 맞았어. 염력. 그 염력 유용하지. 우리 염력 없었거든. 야 잘했다 야. 그 막 사람 들어올리고 막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. 예 그 뭐 너무 멀지만 않으면 다 됩니다. 이야 한번 보여줘봐. 예? 어 한번 보여줘봐 네 주특기 뭐든 아무거나 막 들어봐 한번 날 들어볼래? 야 김부장 너 잠깐 나 좀 보자. 아,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얘기하는 거 안 보여? 뭐? 아, 얘가 그 신입사원이구나. 강정규입니다. 너 혼자냐? 예? 너 혼자 입사했냐고? 동기 없냐고? 아, 예, 저 혼자 들어왔는데. 이런 개씨! 이런 애 하나 뽑으려고 우리 엄마 그렇게, 어? 후려친 거야, 이 새끼야, 지금? 후려친 게 아니고, 임금 피크제거든요. 임금 피크제가 뭐가, 이 새끼야! 우리 연봉 깎아내려서 신입사원 뽑는다며! 그럼 그 돈을 합치면 이런 애들 한 달씩 뽑아놨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! 야 그 돈 다 어디 갔어? 누가 먹었어 이 새끼야! 야 끌어내라. 예? 넌 내뱉게 할 줄 몰라? 끌어내라고 방금 보여준 주특기로! 아니 지금요? 끌어내긴 누굴 끌어내려 이 씨발! 아 형 무리하지 마. 늙으면 주특기도 늙는 거야. 지금 팔팔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? 하지마! 뭐하고 있어? 빨리 끌어내지 않고! 네! 아! 문득 닫아! 야 김과장!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어? 고르택시 내 방에 와서 지금 걔 지랄 햇볕 다 부리고 와서 지금! 뭐? 야 햇볕 다 부리고 왔는데 무슨 조치를 해! 미리미리 좀 다 잘하자 좀! 야 월급 타고 뭐하는 거야 지금 니들! 아 됐고! 야 내 사무실에 지금 내 화분 하나 깨져 있거든? 그 원위치해라. 알았어 끊어. 아 나 정말 돌겠네 진짜. 그래 뭐 하여튼 야 잘 봤어 네 주특기 아주 좋다. 아 훌륭하네. 그 범죄율 제일 높은 곳으로 바로 투입해도 되겠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래. 야 이거 화분 깨진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. 그래 오늘은 말이야 내려가서 총무과 가면 유니폼 줄 거야. 그거 받아서 퇴근하고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 잘 받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. 예 알겠습니다. 정규야. 그래. 아 좋아. 아 좋아. 철도, 가스, 전기에 이어서 정부는 드디어 치안까지 민영화했다. 치안 서비스에 뛰어든 기업들은 기존의 경찰력과는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주길 원했고 덕분에 나같이 초능력을 쓰는 돌연변이들은 취업길이 한결 순탄해졌다. 내일부터 나는 이 도시의 치안을 맡는다. 나는 오늘 취업했다. 유발 마무리. 예. 아, 여기 폐국인데요. 저 상황 공유됐습니다. 네, 호송팀 좀 보내주십시오. 예, 수고하십시오. 아유, 가자. 아, 가.
잠깐만. 퇴근 못할 뻔했다. 아니 근데 선배 이거 진짜 여태까지 선배 혼자 다 한 거예요? 장난 아니지? 야 죽을 뻔했어. 이거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1, 2, 3구역 사람 막 넘치던데 거긴 일도 별로 없잖아요. 거긴 잘 사는 동네니까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야 너 지금 뭐 세금으로 도둑 잡아줄 때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? 이거 장사야 임마 장사. 돈 많이 내는 고객들부터 지켜주는 장사. 너 그 쓸데없는 사명은 빨리 버려라. 안 그러면 내 꼴난다. 야, 뭐 시간의 수당 안 준다고 잡던 놈 잡다가 말고 그냥 교대할 수도 없잖아. 그런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? 아니야. 아휴, 나는 이게 진짜 멋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내가 뭐하고 사나 싶다. 아휴, 선생님 멋있어요. 아이 새끼. 너 이기적으로 살아. 이기적으로. 응? 너는 공채니까 눈밖에 안 나고 얌전하게 버티잖아. 그러면은 정년까지 쭉 다닐 수 있어. 야 나는 저 비정규직이라 씨 이렇게 오바질 안 하면 안 돼요. 에이. 에이씨. 야 그래도 연마세 버틴다. 어? 뭔데요? 월급 들어왔어요. 아 진짜? 아유 오늘 월급날이구나. 날짜 가는지도 몰라요 요즘에. 뭐냐 이게?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왔지? 아유, 저도 그런데요? 뭐? 아 이거 뭐야 진짜. 아 그거? 성과 연봉제잖아 우리. 지난 무기 니네 성과 별로야. 그거 반영된 걸걸? 그 인사과에서 연락 안 했냐? 아이 부장님 성과가 아 어떻게 별로입니까? 저희 구역 진짜 바쁩니다. 본사 들어온 것도 지금 2주 만에 들어온 거예요. 야야야 월급 들어왔다고 얘기할 때 진짜 시간만 잘 나는구나 이씨. 어쨌든 뭐 들어온 김에 인사과에서 확인하고 가. 아이 부장님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깎으시면 어떡해요? 에? 부장님 야, 형태야 내가 깎고 싶어서 깎으냐? 위에서 깎으라는 거 어떡해. 나도 죽겠어 진짜. 부장님 월급도 깎였습니까? 어? 부장님 월급도 깎였냐고요? 책임자가 괜히 책임자입니까? 책임을 지셔야죠.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건 제일 마지막에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이 자식이 진짜? 시간에 수당도 안 주고 일 하나 다쳐도 산재 인정도 안 해주면서 월급까지 깎으면 저희가 뭐 개새끼입니까?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이씨! 준다니까 좀만 기다려봐. 뭐 그때가 되면 또 상여금도 좀 나가게 되겠지. 그래. 예, 응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수고하십시오. 선배. 아 뭐예요? 그냥 그렇게 나와요? 너 다음 달에 재계약이야. 인사과 가자. 권호택 선배님. 지난번엔 진짜 죄송했습니다. 아, 그 부장실. 부장실. 그때 그 신입사원 맞지? 아, 진짜 죄송했습니다. 아, 제가 그때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이, 됐어. 김부장 그 새끼가 죽일 새끼지. 너한텐 감정 없어. 가서 일 봐. 저기 선배님, 저 그게 아니고. 선배님께서
노조위원장님이라고 들었는데. 시간 되냐? 가서 얘기 좀 하자. 89역면 많이 바쁘잖아. 본사엔 웬일로 왔어? 저 오늘 비번입니다. 이 사람아, 비번이면 쉬어야지. 회사는 왜 나와? 아, 일일 업무 성과 입력하는 게 있는데 집에 인트라넷 접속이 안 돼서요. 아이고 씨. 아니야, 현장에서 깡패 새끼들 때려잡았으면 기록에 다 나왔는데 그걸 또 일일이 뭐 한다고 다 입력시키라고 그래.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이 새끼들. 그거 제대로 입력 안 하면 나중에 인사평가에 다 반영된대요. 아이고 씨발. 어? 내가 잡은 범인이 회사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그걸 입력 안 시켰다고 인사평가를 하고 하던 척 까고 있어요 씨발. 그래서 저 사실은 이런 거는 노조에 얘기하는 게 맞다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회사 올 때마다 선배님 찾았었는데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. 내가 정직 먹었었잖아. 예? 아니 그때 그 부장 방에서 행패 부렸다고 김 부장 이 새끼가 정직시켜야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3개월 만에 출근한 거죠. 아씨 말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. 너 방금 노조 얘기했지? 지금 이 회사가 노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회사 같냐 안 같냐? 글쎄요. 노조가 하는 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저번에 월급 깎였었지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회사 쪽에서 간섭하는 게 취업 규칙이라는 건데 이 취업 규칙을 지네들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할 거 아니야. 근데 다행인 거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거라고. 근데 저번에 정부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이걸 막 바꾸게 만들어버렸어요. 뭐 하는 건지 진짜 씨.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. 다 죽으라는 거지. 그나마 취업 규칙보다 좀 더 센 게 노조랑 회사랑 맺는 단체 협약인데 그걸 맺으면 이제 그걸로 취업 규칙 이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. 조합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만 넘기면 조합원이 아닌 애들한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냐. 노조에 가입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계약직 뭐 경력직 이거만 아주 존나 뽑아대는 거야 이 새끼들이야. 그러다가 노조에 가입한 거 발견하면 악착같이 인사 고가 같이 주는 거지. 그럼 저도 가입하면은 뭐 잘못될까요? 좋대. 걸리면 야 그게 회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게 불법이란 말이야. 근데 이 새끼들이 가진 이유 다 대가면서 졸라 잘 빠져나가요 미꾸라지처럼. 야 네가 회사에서 안 잘리고 해피하게 회사 생활을 하길 바라는 유일한 조직이 어딘 것 같냐? 노조. 그렇지 노조.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회사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역적 패당인 건 뭐냐? 우린 몰고 가냐고. 어? 야 정규야.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냐? 아 되죠. 야 씨발. 근데 졸라 웃긴 게 뭔지 아냐? 노조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그 개새끼가 바로 김 부장이야. 더 웃긴 거는 김 부장 이 새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조위원장이었어요. 노조위원장 씨발. 야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.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 새끼였거든. 또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가 됐냐 이거야. 나 진짜 이 새끼야. 쓰레기는 좀 그렇다. 형 정직이 벌써 끝난 거야? 왜 벌써 끝났지? 어쨌든 끝났으면은 내방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느 구역으로 발령받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뭐 아무튼 잘 만났네. 이따가 내방에서 좀 봅시다. 경기야 너 오래간만이다. 야 같이 담배 피는 사이인지 몰랐어. 첫날 그러고 와서 좀 친해졌나 보지? 그래 너도 이따가 내방에서 같이 좀 보자. 입사하자마자 팔구역에서 고생 많았다. 내가 이제 좀 편한 데로 보내줄게. 같이서 근무하면 좋겠다. 같이 담배도 피고. 많이 펴야지. 세금도 좀 많이 내고 우리도. 그래 많이 펴.
예, 저 스태스입니다. 예? 어디시라고요? 우와!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잘 가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뭐였어? 남의 공 걸렸대서 내려주고 왔어요. 그래, 큰일 했다. 야,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웬일이야? 퇴근을 다 하고? 아유, 그러게요. 아니, 선배 요즘도 바쁘죠? 아유, 야, 말도 마라. 너 가고 나서 뭐 보충도 안 해줘. 진짜 죽겠어, 진짜. 그래서 너 어디로 왔는데? 저요? 13구역이요? 야,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애를 거기를 보냈단 말이야? 왜요? 거기가 어떤 데인데요? 거기 해군 수승이야. 너 일반 해고 그건 모르냐? 야, 성과 없으면 인사평가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. 마, 13구역은 뭐 범죄율 제로다, 제로. 아니, 네가 성과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데라니까? 거기 보낸다는 건 다음 인사평가 때 자르겠다는 얘기야. 여기 몇 구역이지? 아, 우리 구역이네. 아, 나 지금 근무자야. 야, 성과 없으면 인사평가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. 전방 거수장, 여긴 치안 유지업체 저스티스입니다. 잠시 확인할 게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선배님. 야. 그러니까 얼굴은 못 봤다고? 예, 가면을 쓰고 있어서. 야, 이거 초능력 쓰는 놈이 이거 진짜 큰 건인데 진짜 이거 아깝다. 우리가 왜 여태 이놈을 몰랐지? 교대 근무자 얘기가 13구역에서 가끔 목격되는데 아직 뭐 특별히 범죄 기록은 없답니다. 아, 그래? 뭐 일단 알았고, 너 뭐 크게 다친 건 없냐? 뭐 금수선 있겠어? 예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, 알았다. 그럼 내일도 예정대로 출근하고, 그리고 이놈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무 똑바로 잘 쓰고,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. 예. 아, 그래. 잠깐 나 좀 보자. 저 성과로 해고될 직원이 생기면은 노조위원장은 뭘 하면 좋겠냐? 단체의 협약을 맺어야. 일반 해고는 정부 합의가 아니라 단체 협약으로도 막기 힘들 거야. 그게 돼도 그러면 뭐 형태 같은 새끼들은 잘리게 그냥 냅둬? 일단 뭐 그래도 애들 가입시키고 과반수라도 넘겨야지. 그래봤자 계속 거지 같은 그런 가겠지. 야, 근데 그때까지 그냥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? 아니, 그거랑 악당 흉내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? 자, 저 성과로 해고될 것 같으면 일단 성과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? 네? 이제 저스티스는 가면 쓴 괴물들이랑 싸우게 될 거다. 아유,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요? 열마, 적당히 하다가 도망쳐야지. 너 그건 모르는구나. 검거를 해야만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. 현장 저지만 해도 일단 치안 유지 성과는 되는 거라고. 아유, 아무리 그래도. 야, 그 새끼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 못 봤어? 멍 때리고 끌려다니기만 하면은 단물만 쪽쪽 빨리고 끝나는 거라니까. 너도 김 부장 속으로 몇 번 때려 잡았지? 판을 더럽게 짜놓으니까 안 더럽게 싸우려면 아주 죽겠더라고. 저스티스, 이제 존나게 바빠질 거다. 넌 그냥 근무만 잘 쓰고 가끔씩 애들 노동조합에서 가입 좀 시켜주고 과반수 넘기면은 이제 그만해도 될란 건 모르겠다. 가면 쓴 애들 만나면은 좀 살살 대해주고. 나 그럼 먼저 들어간다. 선배님. 내 이름은 강정규. 이제 6개월 차 치안 유지 초능력자다. 그리고 나는 오늘부로 이 자리를 하나 더 얻었다.